모든 힘은 쓰기 전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큰 아이를 위급할 때 번쩍 들어 올리기 전에는 본인에게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운동 방향이 생겨야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이 생겼다. 그래서 길이 열려야 힘은 그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방향이 생겨야 힘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길을 가야 아, 이게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힘을 소멸시키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자체가 그게 무언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장애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장애물은 힘을 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잃게 하는 뭔가 대적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세워.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방향성을 빼는 거야.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그지만 그 방향대로 꼭 갈 필요는 없어.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깐 미혹되죠. 그래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저기로 가고 갈팡질팡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 대적자의 전략은요, 기대감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해요. 자기가 100살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뭐가 남죠? 남기는 뭐가 남아요? 나이가 100살이 다 돼서 성장 같은 인생이 남는 거죠. 우리 대적자는 더 이상 말씀의 은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은혜의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요, 말씀의 길을 지키라.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의외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말씀이 힘을 잃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좀 나이브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오히려 많은 것을 빼앗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약간 사오정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는 사오정이 아닙니다. 파렴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힘을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한 궤변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길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라. 인생에 문제가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바로 이 불협화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란 뭘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양육반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는 새 방언이다 얘기하는데 이 말은요, 말씀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져요. 그죠? 네.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그러면 용기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씀 불패, 복음 불패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